저희 집 애가 이상해요. 뭐자고? 이건 당혹스러운 탑 5 진료. 애기 씨가 오늘은 오프닝 요정이네. 안녕하세요, 미아홍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미아홍철이 봤던 가장 당혹스러웠던 다섯 가지 진료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요만한 한 10주령 된 악갱이를 품에 진짜 이렇게 막 뛰어오신 거였어요. 진료대 위에 딱 올려놨는데 애가 막 개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들 호흡 상태가 좋지 않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산소방에 들어갑니다. 일단 10분 정도 지나니까 안정이 됐어요. 근데 호흡이 좀 계속 가쁜 거예요. 혹시 폐렴인가? 예전에는 CR이라고 해서 이 판을 꽂아서 판독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쫙 하고 이제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는데 맙소사, 위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 절반이 그냥 윈 거예요. 지금 보호자분이 아, 제가 어제 이 고양이를 구조한 애를 이제 데려왔는데 불쌍하고 이러니까 무장급식을 하신 거예요. 얼굴이 요만한데 배가 요만한 그 친구는 그냥 소화제 처방해서 진료가 마무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길에서 생활하다가 구조됐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무장급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때까지 먹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하루 먹는 정량 기준에서 한 1.2배 정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에 사료를 챙겨주시면 너무 깜짝 놀라서 밤에 헐레벌떡 병원에 뛰어오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미아홍철이 진료받던 당혹스러운 탑 5 진료, 과식했던 악갱이었습니다. 견과류 알러지 아니면은 복숭아 알러지, 먹고 나면 갑자기 입 주변이 붓는다거나 고양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식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처방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입 주변이 뻘건 거예요. 처방식만 먹으면 관리가 잘 되는 고양이였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봐도 뭔가 다른 거를 먹은 것 같은 거죠. 저알러지 사료 계속 주고 계시죠? 그것만 지금 주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간식은 안 주시는 거네요? 아이 그럼요. 간식 절대 안 주죠. 선생님이 간식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내적 갈등, 고민이 시작됩니다. 앞구르기를 하면서 봐도 분명히 다른 걸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이랬을 때 수의사들 업계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이어도 혼나기 싫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걸 해도 될까 안 될까 찝찝한 건데 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부정, 디나이, 미끼를 던져야 됩니다. 요즘 무슨 트릿을 가장 좋아하나요? 1초의 망설임 없이 닭고기 맛 제일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잡았다. 잡았다. 하나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하나 주고 너무 귀여우니까 두 개 주고 딱 세 개 주셨대요. 저한테 이제 진료 볼 때는 안 줬는데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조금 혼나시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해주셔야 정확한 처방과 처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뭐 혼을 낸다고 하지만 그건 혼내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설이 어떻게 됐냐고요? 간식은 절대 금지 상태. 한 일주일 정도 약 먹고 주변에 일어났던 알레르기 반응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도 먹여볼 수 있는 간식 종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 접해보는 단백질원 사료, 밀웜 사료라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악어고기 처방식에도 습식 사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캔 사료를 간식처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의사 상담 후에 먹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종류로 선택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백설이한테 간식을 주셨는지 저도 100% 공감이 됩니다. 아련한 눈빛으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곳간 창고를 열고 간식을 주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플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장모종 터키시 악몽인데 배에 이상한 혹이 났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고양이들 유선종양 아니에요? 상태를 이렇게 천천히 찾으면서 봐야 되는데 되게 막 긴장돼 있고 하악질하고 이러니까 보호자분도 긴장을 해서 위치를 못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집에 가셔서 사인펜으로 그 있는 부분 천천히 찾아보시고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다시 데려오시는 게 좋겠다.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보호자분이 다시 오셨어요. 동그라미 천원대를 이렇게 털을 싹 갈라가지고 딱 봤어요. 이거 맞나요? 네. 이거 맞나요? 네. 여기요. 저 꼭지입니다.
젖꼭지라고요? 왼쪽밖에 없는데 이게 젖꼭지라뇨? 고양이가 원래 젖꼭지가 4쌍이 있기는 한데 가끔 추가로 하나 더 있기도 하고 덜 있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중성화 수술을 조금 늦게 하다 보니까 젖꼭지 크기가 살짝 컸던 거죠. 그래도 마지막에 선생님 근데 이거 사인펜은 지워지나요? 이렇게 웃고 돌아가셨던 당혹스러웠지만 고양이 유선종양이 있으면 악성도가 높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해프닝으로 끝나서 저도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인턴 때만 하더라도 고양이만 진료 보는 수의사는 아니었습니다. 이 진료만큼은 제가 봤던 강아지 진료 중에 레전드입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병원으로 온 경우였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밥을 너무 급하게 먹다가 코에 사료알이 걸린 그런 강아지였어요. 어떡해. 이거 알아요? 강아지들 이렇게 밥발로 이렇게 하는 거? 평소에 보호자가 볼 수 없었던 희귀한 행동과 재채기 콤보로 보였던 바로 그 상황. 다른 부분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이가 뭔가 여기서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사료알은 좀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기름종이를 잘라가지고 이 콧구멍에 이렇게 대봤습니다. 혹시 이물이 들어간 상황이면 콧바람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좌측 콧구멍에 댔더니 팔랑팔랑 잘 움직여요. 그리고 우측 콧구멍에 딱 댔더니 이 움직이는 게 약간 시원찮은 거예요. 이거다. 오른쪽 콧구멍이 막혔다. 다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뺄 것이냐. 이걸 어떻게 뺄 거냐. 우리 수술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사료알갱이 꺼내려고 이거 코를 째가지고 수술하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물이 계속 거기서 빠지지 않고 있으면 자극이 되면서 염증 유발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됐거나 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때 제 머리를 번쩍이며 스쳐 지나갔던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씹어서 삼킬 수가 없으면 여기 콧구멍에 콧줄 달아가지고 거기로 유동식 먹는 거 혹시 뭐 의학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죠? 그것처럼 고양이들도 비강 튜브를 장착을 해서 유동식 급여를 하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코에 있는 거를 식도로만 넘어가면 식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위로 넘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날 정말 제 스스로를 엄청 칭찬 많이 했어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이자 마지막 케이스였어요. 콧구멍으로 이렇게 슥슥슥슥 비강 튜브를 집어 넣으니까 뚫어뻥 흥분했던 모습이 싹 사라지고 강아지가 너무 편안해진 그 모습 슬로우 피더라고 애들 이게 천천히 먹는 밥그릇 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리고 무사하게 진료를 마쳤다. 수의사로서의 이 임기응변 스스로를 칭찬했던 바로 그 진료 에피소드가 미양초를 당혹스럽게 했던 탑2 에피소드였습니다. 먼지야 하늘을 달리는 고양이. 보호자분도 고양이도 너무 축 처진 상태에서 병원으로 왔는데 이 고양이가 4층 빌라에서 떨어졌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고양이들이 있거든요.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낙상사고들이 있는데 손대기 힘든 그런 고양이였는데 이날은 너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좀 다쳤길래 얘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나? 걱정을 가진 상태에서 엑스레이 골절이 있는지 폐출혈이 있는지 복부 초음파로 각각 장기에 혹시 파열이 있는지 이런 걸 쭉 봤는데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간 거 말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착지를 잘했나 보다. 완벽한 착지를 한 거였죠. 아이가 너무 놀라고 통증 반응 때문에 약간 멍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크게 다친 데가 없으니까 추가지 검사해서 진행 상황 없으면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제서야 보호자분이 아 다행입니다 선생님 갑자기 크크거리시는 거예요. 방충망에 평소에 이렇게 가서 몸통 박치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였대요. 와 우다다다다 뛰어가지고 퉁 부딪히고 이걸 좀 놀이로 하는 친구였대요.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방충망을 열고 이불을 터는데 여기가 약간 쭈뼛거리는 거 있잖아요. 호도도도도도둑 소리가 나더래요. 순간 이제 보호자분이 큰일 났다. 보호자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때 먼지 표정이 이거 아닌데? 그 표정이 너무 생각나서 갑자기 웃음이 터지셨다고 인도가 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왠지 모르게 나도 그 표정이 떠오르는 거야. 고양이가 나도 알 것 같아. 왜? 왜 없어? 미양철이 가장 당혹스러웠던 진료 원탑 하늘을 달린 고양이였습니다.
당혹스럽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 상태가 다 괜찮아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집에서 이제 케어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또는 수의사도 상상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좀 석연치 않거나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이렇게 동물병원에 빨리 데려오셔서 히스토리도 잘 이야기해 주시고 수의사와 같이 고민한다라고 하면 조기에 좋은 치료 가능하고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만 담고 쭉 살았던 이 이야기 대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나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한번 외친 것 같이 후련하네요. 오늘 컨텐츠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났어 여기다가 인사! 어? 그래.